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같이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한국사 강사 이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만나게 된 거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준비하는 거죠. 그 시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강 요강입니다. 어떤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들? 예, 우선 한국사 능력 검정은요, 심화와 그다음에 기초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이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등급 이상은 60점. 그다음에 2등급은 70점, 1급은요. 이제 8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과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급, 5급, 4급까지 됐고요. 점수는 똑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당연히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차이점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예, 바로 문제 난이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분야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위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요. 난이도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 그 다음에 우선 문항수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택지가 여기는 오지선다. 여기는 좀 확률이 좋아지죠. 아, 여기 오지로 되는데요. 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요강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거죠.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 교양을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떤 시험을 대비하고 또는 어떤 자격증을 획득해 한 그 과정으로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험에서는 4급 이상 따와라. 또 어떤 시험에서는 3급 이상 따와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그 4급을 준비하신 분들이 좀 애매할 겁니다. 그쵸? 아, 나는 이제 4급만 따면 되는데 굳이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할 건데요. 우선은 범위가 전체 범위다 보니까 이 4급을 딸 때는요, 기본 과정을 선택하는 게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어차피 다 배울 바에 차라리 그냥 뭐다, 어려운 부분은 그냥 내가 틀려버리고 차라리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맞아갖고 60점을 맞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상급을 많이 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의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바로 요 심화 과정과 요기와 그 다음에 기본 과정 요 두 개를 같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기본 과정 또한 대부분 모든 내용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암기가 편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차피 많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본 강의는요. 그냥 나열식 설명이 많습니다. 좀 짧고 쉽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목이 많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이 포함된 심화 과정. 암기한 양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은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선택지가 좀 길어질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요 강의는요. 심화와 기본을 같이 어울릴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과정 보시는 분들은요. 거의 이 강의만 그냥 완강만 해도 됩니다. 예, 따로 복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보고 복습 정도만 아주 조금만 조금만 더 해도 요 충분히 심화 과정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최소한 2급 이상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시험 요강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점은 문제마다 1점부터 3점의 배점이 있다는 거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또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점 범위가 고르게 뭐더라 출제에 된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근대사가 28문제, 그 다음 근현세가 22문제, 그래서 합이 50문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출제 포인트는요, 거의 또 고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살고는 현재까지 고르게 나온다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뭐 고려와 조선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만 파겠다.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